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채식 퍼레이드. 아니 이게 다 비건식이라고요? 나는 오. 좌연인이다. 버거인데요? 먹방 좌선생이 다시 한림으로 왔습니다. 저 한림 사람인 거 아시죠? 여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곳이에요. 아 그냥 일반 카페인가? 어 뭐 식당? 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. 아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음식 자체가 보세요. 뭔가 굉장히 푸짐하고 굉장히 뭐 어? 프레시합니다. 그냥 산뜻해요 그냥. 한계를 뛰어넘는 비건식을 맛볼 수 있는 곳.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100% 식물성으로 만듭니다. 베일을 한번 벗겨봐야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죠. 한 박스에 우아하게 한번 썰어볼게요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이 한 조각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동을. 와, 치즈 뭐야? 이거 그냥 치즈인데? 우리 다 속았어요. 이 치즈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거라고요. 똑같은 와. 치즈 맛이 나요 지금. 굉장히 고소하고 어떤 재료든 그 위에다가 이 치즈 하나 탁 올려주면 그냥 맛이 그냥 뻥 튀기거든요. 진짜 궁금하네요.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나. 그리고 이게 함박스테이. 아니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고기인데? 씹는데 그 기름 육즙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. 근데 고기 아니야. 다 먹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네. 비건이다. 이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. 아이러니하네. 자, 그러면 제대로 먹어주는 수밖에. 신성한 손놀림으로 의식 치르고. 아니, 먹방할 때 쓰시는 그 비건식 라운드 1. 해부 들어가는 거죠? 자연인데 불고기 버거. 와, 묵직해. 푸짐함에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. 후, 난 널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. 잠깐,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너 뭐야? 햄버거야. 아 진짜 저 고기가 햄버거 같은데. 고기 살짝 쫄깃쫄깃한 그 콩고기 질감이 굉장히 와, 좋아요. 진짜 정말 그냥 불고기를 안에다 넣은 거 같아. 신기하네. 비건식 라운드 2. 이거는 고기 맛이 아예 안 난대요. 그래서 고기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찾고 건강하게 수제 버거를 즐기는 방법. 뜨든 맛있는 비건 버거를 찾아라. 와, 그리고 정말 입에 넣어라.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걱정하셨어요. 고기 향이 안 나서 싫어할 수도 있다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이 고기는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 햄버거는 향신료 향이 나. 저는 수제 햄버거에서 뭔가 인도 쪽 향이 나고 파키스탄 그 저쪽 향이 나는 건 처음 먹어봐. 라마스테. 그 향이 막 나. 굉장히 독특하네. 아 너무 좋다. 비건 음식이 맛있는 맛. 비건일까요?